점 감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티미방, 온주법, 산가요로, 조식시의 우음제방에서 다섯 가지 문헌에 여섯 가지 점 감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 티미방 안동창시 167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찹쌀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죽을 쓴다. 조리법입니다. 술독이 필요하고요. 음식 티비방 두 번째 점감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운주법 저자미상이고요. 1700년대입니다.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일, 방법이로 나누어져 있고요. 방법일의 밑술, 덧술, 방법이에는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가 꿀과 같으니 밥물 고를 때 찹쌀 한 대에 끓는 물한 사발을 타고 곡지를 잘라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주걱이 필요하고요. 산가요로 전순이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해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 1에는 항아리 솜저고리, 방법 2에는 솥, 사기 숟가락, 나무 주걱,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주식시의 연안이시 19세기 후반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고요. 가는체가 필요합니다. 우음제방 미상이고요. 1800년대 후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1. 찹쌀 두 대를 여러 번 깨끗이 씻어 밥을 모르게 지낸다. 2. 묵은으로 내혹을 가는 채로 쳐서 밥을 버무린다. 3. 따뜻한 곳에 두껍게 덮어두고 거품이 생겨 익으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채가 필요합니다.